저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싱글 보는 눈을 녹음하러 왔는데요. 네, 드디어 피처링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곡이 완성된지는 꽤 오래됐는데 피처링 보컬을 누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꽤 이제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네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한 씨의 또 엄청난 팬이긴 하지만 또 제가 오늘 아무래도 녹음을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계획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호랑이 선생님처럼 제가 오늘 아주 호랑이가 되어서 호랑이 절대 절대 하나도 안 떨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로봇 아니시죠? 아니 아니요 선생님이에요. 네, 저번에 공연장에서 네.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뵙고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거는 처음이죠. 첫 인상이요. 저를 원래 알고 계시긴 하셨나요? 네, 그럼요. 엘리, 저희 팀 멤버인 엘리 언니랑 네.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고 네. 그리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알고 있었죠. 오늘 되게 무섭게 디렉팅을 보겠다. 아, 정말요?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일단 그런 각오를 하셨다는 게 좀 놀라울 만큼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너무 젠틀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포스 있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하나도 안 무서웠고 되게 자상하게 해주셨어요. 실제 경험담 아니냐고 여쭤보셨어요. 아 실제 경험담이냐고. 왜냐면 네. 보통 그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경험담이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 뭐 최근에 뭐 감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하인 씨가 힙합에 피처링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여러모로 네,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 기분 좋은 네, 한 시간 반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자주 뵐게요. 오랜만에는 싱글이니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EXID로 컴백한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XID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늘 씨 보는 눈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 말할 거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할 거고 좋은 음악이 나오면 키스할 거야. 네. 사랑하면 사랑